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임신 출산으로 인한 진료비, 양육비의 지원을 받기 위해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가 2022년에는 이 카드로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임신 바우처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 바우처 금액이 단태아 기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용 범위인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가 모든 진료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용기한이 1년에서 2년까지로 변경되었답니다. 두 번째, 첫만남 이용권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지역별로 달랐던 출산장려금과 출생축하용품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태어난 아기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후 200만 원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는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을 제외한 산후조리, 소아과 방문, 육아용품, 대형마트 등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되니 유의하세요. 새로운 축복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출산 가정에게 제공하는 전기요금, 자동차 보험, 외래진료비 등의 할인 혜택도 있으니 챙겨가세요.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 꿀팁이었습니다.